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8월 1일 밤 10시입니다. 저는 요사이 주례를 가끔 합니다. 주례사를 할때 이런 당부를 합니다. 무슨 당부를 하느냐? 아이들을 낳으면은 적어도 5살 이전에 꼭 한자를 가르치십시오. 한자를 배우면은 출세합니다. 한자를 배우면 건강하게 자랍니다. 한자를 배우면 1인당 소득이 높아집니다. 한자를 배우면 따라서 행복해집니다. 한자를 일찍 배우면 영어도 더 쉽게 배웁니다. 한자에 대한 투자는 인생에서 가장 효율적인 투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의외로 반응이 좋아요. 한자를 배우면 아이들이 공부 잘하고 출세하게 된다. 더구나 영어를 더 쉽게 배우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귀가 솔깃한 모양입니다. 근데 저이 말은 100% 옳은 이야기입니다. 왜냐? 문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어입니다. 언어. 언어가 우리 인간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팩트죠. 동물과 사람을 구별할 때 사람은 말을 할줄 안다. 동물은 뭡니까? 말은 할줄 모르고 소리만 빽빽 지릅니다. 소리를 지르는 동물과 말을 하는 인간의 차이죠. 그런데 한자를 버림으로써 한국어가 지금 소리가 되고 있습니다. 소리. 소리는 동물이 부르짖는 겁니다. 소리를 꽥꽥 지르는 것은 나라가 아니고요. 그 동물농장입니다. 요새 한국 사회를 동물농장으로 비유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말 같지 않는 소리를, 즉 짐승의 소리를 하는 인간 같지 않는 인간들이 많기 때문에 동물농장으로 비유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어가 망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난 40년 동안에 한글 전용기 서서히 진행되면서 확산되었습니다. 그래서 한자를 우리 말에서 몰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완전히 몰아내 버렸습니다. 그러면은 한국어는 70%는 소리가 되어 버립니다. 소리. 70%의 한국어 단어는 한자로 표기해야 정확하게 말이 전달이 되는데 그냥 한글로 표기를 해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는 단어가 아니고요. 그것은 소리입니다. 소리. 소리입니다. 소리. 자, 그러면은 어떤 결과가 되느냐? 소리만 빽빽 지르다가 보면은 사람들이 분별력을 상실합니다. 잘 속습니다. 선동꾼들에게 잘 속아 넘어갑니다. 선동꾼들에게 속아 넘어가면은 선거를 통해서 문재인 정권 같은 또는 더불어민주당 같은 괴물을 탄생시키게 됩니다. 그러면은 불행해지는 거죠. 그럼 왜 분별력이 망가지느냐? 한국어가 망가졌기 때문에 분별력이 망가지는 겁니다. 인간은 말을 통해서 사고를 합니다. 근데 말이 망가져 버리면은 사고가 정상적이 되지 않죠. 속죠. 진실과 거짓말 구분할 줄 모릅니다. 자, 저희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100% 사실이라는 것을 지금부터 입증해 드리겠는데, 어쨌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자녀들에게 한자를 가르치는 것이 최단 시간에 최대의 효과를 보게 하는, 그러니까 가장 효율적인 투자다는 것을 제가 지금부터 입증해 드리겠습니다. 한자를 배우면 어휘력이 많아지고, 어휘력이 많아지면 공부를 잘하게 되고, 좋은 회사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좋은 업적을 남기게 되고, 자연히 1인당 소득이 높아지고, 1인당 소득이 높아지면 자연히 건강해지고, 오래 살고, 그래야 행복하게 되는 겁니다. 어휘력만큼만 출세한다는 말이 있는데, 어휘력만큼만 사람은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2016년 4월 OECD는 문장 이해력과 수치 이해력이 낮은 어른들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었는데, 이 보고서는 2012년에 이 기관이 실시한 성인 경쟁력에 대한 국제조사 결과를 토대로 문장 해독력의 영향을 더욱 심층적으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OECD 가맹 24개 나라
16살에서 65세 사이 16만 6천 명을 상대로 한 아주 대규모 조사입니다. 조사 항목은 세 분야였어요. 문장 해독력, 그 다음에 수치력, 그리고 컴퓨터를 사용한 기술적 문제 해결 능력. 이 결론이 흥미롭게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느냐? 문장 해독력이 높으면은 수치력도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도 따라서 높아지는 관계다. 그러니까 문장 해독력이 높으면은 수치를 가지고 응용을 하는 그런 능력과 컴퓨터를 이용해 가지고 문제 해결하는 능력이 동반 상승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발점은 문장 해독력입니다. 이 비교 대상 22개 나라에서 문장 해독력, 그리고 수치 응용력, 그 다음에 컴퓨터를 사용한 문제 해결 능력이 1등의 나라, 삼관왕입니다. 삼관왕이 어딘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일본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 2등은 핀란드입니다. 세 분야 모두 2등이고, 3등이 네덜란드, 4등 스웨덴, 5등 노르웨이입니다. 그럼 한국은 어디쯤 있느냐? 한국은 문장 해독력에서는 국제 평균치보다 낮은 10등, 수치력에서는 평균치보다 낮은 15등, 문제 해결 능력에서는 평균치와 같은 점수로 7등이었습니다. 지금 국민 평균 IQ는 한국인이 세계에서 1등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문장 해독력에서 성적이 나쁘죠? 그 이유는 뭡니까? 한자를 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자를 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간혹 가다가 여러분들 텔레비전에 옛날 한국 영화를 보시는 경우에 옛날 60년대, 50년대 영화 포스터가 나옵니다. 그 영화 포스터에는 영화 제목부터 거기 배우 이름, 감독 이름까지 전부 다 한자입니다. 전부 한자예요. 창살 없는 감옥 이렇게 나오는데 창도 한자로 씁니다. 창살, 살은 한글, 없는은 한글, 감옥 한자. 그런데도 당시에 영화를 보는 사람들이 불편이 없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당시에 영화를 보는 사람이 어떻게 뭐 대학 졸업자만 봤습니까? 일반 서민들도 보고 구두 닦기도 보고 농부도 보고 식모도 보고 했는데 그때 문장 해독력이 1950년, 60년대의 문장 해독력이 지금 컴퓨터가 발전한 한국 사람의 문장 해독력보다 높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발전한 겁니다. 일본의 문장 해독력이 세계에서 1등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일본어는 표음 문자와 표음 문자는 가다가나라고 그래가지고 일본 고유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표의 문자, 표음 문자와 표의 문자 한자를 같이 쓰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한글과 한자를 같이 써야 되는데 일본과 달리 우리는 한자를 버렸으므로 문장 해독력이 이렇게 낮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 한국인의 이 문장 해독력의 특징을 한번 보면은 이렇습니다. 문장도 이제 1급, 2급, 3급, 4급, 5급 이렇게 급수가 다릅니다. 5급이 가장 어려운 문장입니다. 논문이라든지 뭐 계약서 이런 거죠. 그런데 만화나 소설 읽을 정도의 수준, 1급, 2급, 여기에서 한국 사람은 그렇게 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고급 문장 해독력에서 엉망진창입니다, 한국은. 고급 문장 해독력, 논문, 계약서 같은 고급 문장 해독력은 한국 사람들은 가장 낮은 축에 들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한자를 안 쓰니까 고급 문장 해독력이 떨어져 버린 겁니다. 지금 한자를 쓰지 않는 우리 논문을 읽어보면 읽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무슨 말인지를 모릅니다. 암호나 소리가 되어버린 거죠. 바로 이것이 여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고도의 문장력과 어휘력을 가진 이 4, 5급자의 비중을 보면은 일본이 22.6%로서 1등입니다. 이어서 핀란드가 22.2%, 캐나다 18.7%, 네덜란드 18.1%, 스웨덴 16.1%인데 한국은 8.1%에 불과합니다. 일본에 비하면은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고급 문서 해독력에서 한국 사람은 일본의 3분의 1밖에 안 된다.
이게 국력입니다, 국력. 이렇게 문장해동이 낮다는 것은 바로 진위분별력이 낮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보다 한국 사람은 뭐가 진실인지 뭐가 거짓인지 분별하는 능력이 형편없이 낮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선거를 통해서 어떤 정권을 탄생시키느냐? 사기꾼과 반역자를 뽑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끔찍한 통계입니다, 이거. 이 문장 중에서 가장 최고도로 어려운 문장을 5급이라고 이렇게 해서 분류를 했는데, 5급 문서 이해력을 가진 이들은 보통 학자나 되고 언론인, 사상가가 적격이겠는데, 한국은 5급 문서 이해력을 가진 사람이 0.2%, 즉 1000명 중에 두 사람.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한국보다 낮은데 0.1%. 그러니까 스페인, 이탈리아, 한국이 고급 문서 해독력이 문명국가에서는 제일 낮은 꼴찌입니다, 꼴찌. 그런데 일본은 세계에서 1등입니다, 이 분야에서. 아, 세계에서 1등은 아니군요. 이 분야에서 1등은 핀란드가 2.2%에서 1, 2. 호주와 네덜란드가 각 1.3%. 그 다음에 일본은 1.2%로서 이 부분에서도 한국의 6배가 됩니다. 이것이 그대로 반영된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노벨상 수상자입니다. 노벨상에서 이 평화상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 빼버리면은 과학 부분에서 지금 일본은 노벨상을 한 26개 받았어요. 26개 받았는데 20세기에 들어와서 말입니다. 과학 부분에서 노벨상 제일 많이 받는 나라가 1등은 미국인데 2등이 일본입니다. 한국은 그 분야에 대해서 하나, 노벨상 수상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 이거 고급 문서 해독력이 세계에서 탑 수준인 일본과 고급 문서 해독력이 세계에서 꼴찌 수, 문명국가에서 꼴찌 수준인 한국과의 차이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자를 버리면 한국에서는 앞으로 노벨상 안 나온다. 위대한 사상가 안 나온다. 위대한 문학가 안 나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잘 속는 우중이 되어 버리는 거죠. 어리석은 대중이 되어 가지고 선동에 넘어가서 사기꾼과 반역자를 국회의원이나 도지사나 대통령으로 뽑는다. 사기꾼, 부패분자, 성추행범 이런 사람을 시장, 국회의원, 대통령으로 뽑는 그 바닥이 어딨냐? 문장 해독력이 약하면 그렇게 된다. 한자를 버리면은 그런 식으로 변할 가능, 그런 식으로 국민들이 타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이죠.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이 OECD 보고서에 따르면, 문장 해독력은 건강 상태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문장 이해력이 높은 사람일수록 건강이 높고, 낮을수록 건강이 낮아요. 그 다음에 문장 해독력이 높을수록 취업률이 높습니다. 문장 해독률이 높을수록 소득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문장 해독력이 낮은 사람의 부모는 역시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집에 책이 많은 환경 속에서 자란 사람들일수록 문장 해독력이 높습니다. 집에 책이 많은, 저도 책이 많습니다만은 16세가 되었을 때 집에 책이 몇 권이 있었느냐를 알아보았습니다. 이 조사에서 문장 해독력 하급자, 문장 해독력이 참 떨어지는 사람들의 55%는 집에 있던 책이 25권 이하였다고 답했습니다. 집의 장서가 25권 이하였다고 답한 사람이 조사 대상자 전체에서는 30%, 문장 해독력 상급자 중에서는 10%에 불과했다. 그래서 장서량과 문장 해독 역의 상관관계가 아주 있다. 그러니까 책임 많은 집안에서 자라야 문장 해독력이 높아지고, 문장 해독력이 높아야 어휘력이 많아지고, 어휘력이 많이 많아져야 출세하고 소득도 높아지고 건강도 좋아지고 오래 살고 결론적으로 행복하게 산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경험상 제가 외손자 외손녀에게 한자를
가르쳐 주면서 느낀 것은 한자를 배우면은 말의 수준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한자를 가르치는 이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의 이야기에 의하면은 한자를 배우면은 아이들이 점잖아지고 예절을 잘 지키고 절도가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학교 때 일본에 유학을 가서 한자를 처음으로 배운, 제대로 배운 한국 청년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한자를 알게 되니까 갑자기 세상이 명료하게 보이더랍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한자를 알게 되니까 세상이 아주 명료하게 보이더라는 말은 뭐냐면은 이 사물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한자로 이해하는 것과 그냥 발음으로서 이해하는 게 다르죠. 예컨대 상온이라고 하면은 한자 뜻을 모르는 사람은 상온이라 하면은 대부분이 높은 온도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 한자를 알면은 그 상자가 일상상자죠. 그러니까 일상적인 이 대기의 온도가 보통 대기권의 온도, 이게 상온이 된 거죠. 그런데 어떤 유제품을 설명서에다가 상온에 보관하십시오 이렇게 썼는데 한자를 모르면은 아 이거는 따뜻한데 보관을 해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가스 레인지 같은데 넣어가지고 데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 먹으면 배탈 나지 않습니까? 사고납니다 이거. 우리 한국어는 70%가 한자어에서 나온 단어고 이 단어가 다 고급 언어입니다. 제가 오늘 말한 것 중에서 한 80% 90%는 한자입니다. 한자에서 나온 말입니다. 민주주의, 자본주의, 출판, 대통령 뭐 이런 거 전부 다 한자어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과학 용어는 거의 100%. 이걸 한글로 딱 표기를 하면은 읽을 수 있죠. 모릅니다, 뜻을. 그러면은 암호 아니면 소리가 되는 겁니다. 말을 해야 될 때 소리를 빽빽 지르면 되겠습니까? 사람들의 수준이, 분별력이 떨어지고 요걸 이용하는 좌익 선동가들이 속에 먹습니다. 선동합니다. 동양에서는 한자 폐지 운동을 일으킨 자들이 공산주의자였습니다. 그게 퍼져갔는데 한자는 배우기 어렵다는 거짓말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세계 모든 언어 중에서 가장 배우기 쉬운 언어가 한자입니다. 한자는 단어수로 치면 30만 단어 이렇게 된다고 하지만은 그것을 구성하는 말 단어 하나하나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런 계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상용 한자 한 1800자를 익히면은 그 익히는 데 한 6개월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1800자를 가지고 서로 조합을 하잖아요. 나라 국자와 집가자를 배우면은 나라 국자와 가를 연결시키면 국가가 되는 거죠. 국가가.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하기 시작하면은 1800자만 알면 자연적으로 30만 단어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자문 읽는데 한 1년이면 충분한데 그 실력으로 평생을 갑니다. 그런데 영어를 1년 배워가지고 평생 써먹을 수가 있습니까? 영어는 20년 동안 배워도 미국 사람 만나면 쩔쩔맵니다. 뭐냐? 한자가 세계에서 가장 배우기 쉬운 언어다. 한번 배우면 오래 간다. 무엇보다도 한자에는 깊은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깊은 뜻이 들어가 있어요. 한자 하나하나에는 철학이 들어가 있습니다. 철학이. 그 얼마나 신기합니까? 얼마 전에 제가 교회에서 결혼식에 있어서 저 하객으로 갔더니 이 목사님이 근사한 주례사를 하는 거예요. 한자풀이를 이렇게 했습니다. 인생. 인생을 한자로 쓰면 이렇게 되죠. 이걸 가지고 목사님이 이렇게 풀어가는 거예요. 인생이란 것은 뭐냐? 생이란 한자를 한번 써보라. 소우자 밑에 줄을 하나 딱 끈 겁니다. 즉, 소가 외나무 다리를 건너가는 것과 같다. 인생이란 것은 그렇게 위험하다. 소가 외나무 다리를 건너가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혼자 힘으로는 어렵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같이 결합이 되어야 한다. 사람인자. 사람인자는 두 사람이 서로 의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인생이다. 그러니까 결혼해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런 뜻입니다. 인생이란 글자 하나로서 이렇게 깊은 뜻을 나타내는 단어는 세계에서 없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까요? 따뜻하다 하는 뜻이 온이죠. 온. 온. 따뜻하다. 온이란 글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옆에 삼수변이 붙어 있죠. 그리고 위에 사람 인자를 이 사각형에 가둔 것은 바로 감옥이란 뜻이니까 죄수란 뜻입니다. 그 밑에 그릇처럼 생긴 게 그게 그릇 명입니다. 명. 따뜻하다는 것은 뭐냐? 죄수에게 쟁반에 물을 담아 가지고 주는 마음, 그게 따뜻하다는 뜻이 됩니다. 지나가는 죄수가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데 불쌍하다. 그래서 얼른 물을, 시원한 물을 한 그릇 떠가지고 갖다 주는 마음, 요게 온이다. 단어 하나로서 도덕 교육을 시킵니다. 이런 게 무수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한자를 가르칩시오. 그러면은 출세합니다.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간첩을 대통령으로 뽑지 않을 정도의 분별력을 갖게 됩니다. 감사합니다.